이제부터 2017학년도 제주대학교 신입학 전형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수시 모집 주요 사항입니다. 모집 정원은 총 1,065명이며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실기 위주 전형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전형 간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반 학생 1 전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 100%로 선발하며 초등교육과는 2단계에서 인적성 면접이 있습니다.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으며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 100%를 선발하며 초등교육과는 2단계에서 인적성 면접이 있습니다.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으며 뒤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 인적성 면접은 태도, 표현력, 교직관, 인성을 반영합니다. 지역 통합 전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100%로 선발하며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으며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음악학부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없으며 실기 비중이 86%입니다. 예체능 특기자 전형입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으며 입상 실적과 실기 비중은 그림과 같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 전형인 일반학생 2, 사회통합 전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단계는 서류평가 100%, 2단계는 서류평가 40%, 인성면접 60%로 선발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 농어촌 학생, 특성화고 출신자, 기회균형 선발, 특수교육 대상자, 재직자 전형은 서류평가 100%로 선발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다음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관한 설명입니다.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상대학입니다. 국어, 수학 다 하나, 영어, 탐구, 서탐, 과탐, 직탐 영역 중 일반학생 1전형, 상위 2개 영역 합 9입니다. 행정학과의 경우 8입니다. 지역인재 전형 상위 2개 영역 합 7입니다. 행정학과의 경우 6입니다. 지역통합 전형 상위 2개 영역 합 10입니다. 해양대학, 생명자원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입니다. 국어, 수학 다 하나, 영어, 탐구, 사탐, 과탐, 직탐 영역 중 일반학생 1전형 상위 2개 영역 합 11입니다. 지역통합 전형 상위 2개 영역 합 12입니다. 이때 식품영양학과, 생활환경복지학부 제외하고는 수학나영 응시자는 1등급을 하향해서 반영합니다. 즉, 수학나영의 2등급을 받은 경우 3등급으로 계산됩니다. 국어교육과와 영어교육과입니다. 국어, 수학 가나, 영어 영역 중 일반학생 1전형 상위 3개 영역 합 9입니다. 지역인재 전형 상위 3개 영역 합 7입니다. 수학교육과입니다. 국어, 수학 가, 영어 영역 중 수학 가를 반드시 포함하여 일반학생 1전형 상위 3개 영역 합 9입니다. 지역인재 전형 상위 3개 영역 합 7입니다. 사회교육과 지리교육 전공, 윤리교육과입니다. 국어, 수학 가 하나, 영어 영역 중 일반학생 1전형 상위 2개 영역 합 6입니다. 컴퓨터 교육과입니다. 국어, 수학 가 하나, 영어 영역 중 일반학생 1전형 상위 2개 영역 합 8입니다. 사회교육과 일반사회교육 전공입니다. 국어, 수학 가 하나, 영어, 사탐 영역 중 일반학생 1전형 사회탐구 영역을 반드시 포함하여 상위 3개 영역 합 9입니다. 과학교육학부입니다. 국어, 수학 가 하나, 영어, 과탐 영역 중 일반학생 1전형 과학탐구 영역을 반드시 포함하여 상위 3개 영역 합 9입니다. 공과대학 중 전기, 전자, 전파정보통신공학, 컴퓨터공학, 건축학 전공입니다. 국어, 수학 가 하나, 영어, 탐구,
사탐, 과탐, 직탐 영역 중 일반 학생 1 전형, 수학 포함 상위 2개 영역 합 9입니다. 지역 인재 전형, 수학 포함 상위 2개 영역 합 8입니다. 공과대학 중 그 외의 학과입니다. 일반 학생 1 전형, 수학 포함 상위 2개 영역 합 9입니다. 지역 통합 전형, 수학 포함 상위 2개 영역 합 10입니다. 간호학과입니다. 국어, 수학, 가나, 영어, 탐구, 사탐, 과탐, 직탐 영역 중 일반 학생 1 전형, 상위 3개 영역 합 9입니다. 지역 인재 전형, 상위 3개 영역 합 9입니다. 수의학과입니다. 국어, 수학, 가, 영어, 과학, 탐구 영역 중 일반 학생 1 전형, 지역 인재 전형, 수학, 가 포함 상위 3개 영역 합 6입니다. 초등교육과입니다. 국어, 수학, 가, 나, 영어, 탐구, 사탐, 과탐, 직탐 영역 중 일반 학생 1 전형, 지역 인재 전형, 수학, 가 포함 4개 영역 합 9입니다. 학생부 성적 반영 방법입니다. 반영 요소는 학생부 교과 성적 100%이며 지역 인재 전형은 일부 교과를 반영하며 그 외의 전형은 전 교과목을 반영합니다. 단, 지역 인재 전형도 초등교육과의 경우 전 교과목을 반영합니다. 화면을 보며 활용 지표와 반영 비율을 확인해 주세요. 지역 인재 전형의 반영 교과입니다. 1학년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역사, 도덕, 과학을, 2, 3학년 인문사회 계열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역사, 도덕, 2, 3학년 자연 계열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이 반영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각 1개 모집 단위 복수 지원 가능합니다. 수시 전형 일정입니다. 2017학년도 제주대학교 정시 모집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집 정원은 총 1,247명이며 나군 498명, 다군 749명을 선발합니다. 나군입니다. 체육학과 음악학부를 제외하고 학생부 14%, 수능 86%로 선발합니다. 체육학과와 음악학부의 선발 방법입니다. 다군입니다. 미술학과 산업디자인학부를 제외하고 수능 100%로 선발합니다. 미술학과 산업디자인학부의 선발 방법입니다. 다음은 수능 성적 반영 방법입니다. 활용 지표는 100분위 점수이며 사회교육과 일반사회교육 전공, 수학교육과, 과학교육학부, 수의예과, 예체능 계열을 제외하고 국어와 수학은 가, 나, 형 중 한 과목, 그리고 영어와 탐구는 사탐, 과탐, 직탐 영역 중 한 과목 응시한 수험생은 지원 가능합니다. 사회교육과 일반사회교육 전공입니다. 사회탐구를 반드시 응시하여야 지원 가능합니다. 수학교육과 수의예과입니다. 수학가형과 과학탐구를 반드시 응시하여야 지원 가능합니다. 과학교육학부입니다. 과학탐구를 반드시 응시하여야 지원 가능합니다. 체육학과는 국어, 수학, 가나, 영어만 반영되며 음악학부, 미술학과, 산업디자인학부는 국어, 영어만 반영됩니다. 수능 성적 반영 방법입니다. 초등교육과를 제외한 인문사회 계열의 경우 국어 30, 수학 20, 영어 30, 탐구 20%로 반영됩니다. 패션의류학과, 식품영양학과, 생활환경복지학부, 간호학과는 제외한 자연계열입니다. 국어 20, 수학 30, 영어 30, 탐구 20%로 반영됩니다. 반영 방법에 차이가 있는 학과의 경우입니다.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가 있다면 자세히 봐주십시오. 가산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학교육과, 과학교육학부, 물리교육 전공, 생물교육 전공, 패션의류학과, 식품영양학과, 생활환경복지학부, 수의예과, 간호학과를 제외한 자연계열 응시생의 경우
과학탐구 응시생은 10%의 가산점을 받습니다. 수학교육과, 수의예과, 패션의류학과, 식품영양학과, 간호학과, 생활환경복지학부를 제외한 자연계열 응시생의 경우 수학가형 응시생은 10%의 가산점을 받습니다. 단, 공과대학은 15%의 가산점을 받습니다. 학생부 성적 반영 방법입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이 반영되는 다분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잘 봐주셔야 합니다. 반영 요소는 학생부 교과 성적이며 활용 지표는 석차 등급, 학년별 반영 비율은 화면과 같습니다. 1학년의 반영 교과입니다. 반영 교과목 내 모든 교과목을 반영합니다. 인문사회 계열 2, 3학년의 반영 교과입니다. 반영 교과목 내 모든 교과목을 반영합니다. 자연계열 2, 3학년의 반영 교과입니다. 반영 교과목 내 모든 교과목을 반영합니다. 정시 전형 일정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응원하며 제주대학교 캠퍼스에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